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거기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런 기적과 표적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그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의 이 같은 능력 있는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시기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제대로 된 판단력과 분별력이라면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칭찬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에 이들은 그들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로 돌아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지를 해야 될 그런 일들에 그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시기심의 근원지는 교만입니다. 자기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심기가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참 어려운 죄가 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해악을 일으켰는지 모든 대적들이 일으켰던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교만이다. 기독교 역사상에 더 많은 기독교에 해악을 입힌 것이 바로 교만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아가서 마지막 장에 보면 8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시기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이것이 음부같이 잔혹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시기심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만과 시기심이 일어나서 결국은 음부같이 잔혹한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의 그 계획을 무산시키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혼란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문을 지키던 사도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가두어 놓고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그런 감옥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제사장과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이 사람들을 재판하려고 모였는데 없는 사람을 재판하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모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노임을 받았는데 그 노임을 받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노임을 받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과 그 담대함에 있어서 정말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노임을 받았으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될 텐데 사도들은 그 감옥에서 노임을 받고서 그 위협함의 위협과 그 살기 등등한 그들의 그 모습 속에 주눅들지 않고 또 풀려나서 난 즉시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도 저희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옵소서 아니면 위협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가 제거되어지고 다른 하나가 성립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그런 둘 다를 허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둘을 동시에 하나님은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6장 같은 데 보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근심은 없고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이 완전히 제거되고 다른 한쪽이 완전히 성립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자신을 보거나 환경을 봐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에게 우리 관심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권위가 무산될 수 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기대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기적을 보고 놀라고 이 기적에 굴복하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동일한 현상을 보면서도 반대쪽의 생각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람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기적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들을 잡아다가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옥에 가두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진보입니다. 계속 반대가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로마로 가는 바울의 길도 평탄하고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사로잡혀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근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였어도 복음은 소리 없이 전파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박해를 가하였지만 공산치하에서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세상은 복음을 가두려고 하였지만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협 가운데서 담대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 우리는 평안 가운데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감옥의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풀어놓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용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가두고 사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세상은 복음을 가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시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귀가 꺾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음을 전파할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복음을 포기할 수가 있다. 감옥도 복음을 가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